중국의 예언서 시무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예언서 지무경이 있는데 이 뜻을 보면 지무경 땅지자 땅어미의 글이 뜻은 땅어미의 글이 뜻은 이것은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진 몰아잡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이 돌아오셔서 이제 땅의 사람들에게 원함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어미는 바로 재림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슈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불교에서는 미륵이죠. 또 증산 상제님의 그 종파에서는 진인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각 종교마다 오슈르 한 분이 있는데, 같은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태세경자년 인민다폭졸 큰 해, 별, 아들의 해 사람, 백성이 많이 폭력을 마칩니다. 이제 절대적 비폭력,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비폭력을 지키면은 인류는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 비폭력의 한 가지 이 신앙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춘하 수염류 추동 타기갈 봄 여름 물 담고 흐른다. 가을, 겨울, 많은 줄인 목마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신 분이 오셨음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이 목마른 갈증, 진리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고전 유급반 만도무가활 높은 밭에 오직 마침은 반에 있다. 반은 바로 이 한반도에 지금 남북으로다가 휴전선이 갈려져 있는데 이 휴전선 반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이 반은 바로 이 한반도의 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늦은 벼 없는 울음은 해암이다. 이 역사에 제때에 따라 나서지 않으면 늦으면 이 역사에서 이제 생명나무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늦기 전에 어서어서 급히 따라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진회 종류탕후 초다검탈 진씨의 물 발길로 흐르는 움직임이다. 큰 소리침이 아름답고 두터운 유혹을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역사를 펼치는 분이 이제 그 성씨가 진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용선도에도 나오는데 반야용선도에 그 반야용선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 이것이 반야의 뜻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상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화 세계를 이 땅에다 설립을 하는데 하늘의 도솔초를 베껴 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이렇게 진과 진씨가 한다는 것입니다. 상엽 수천 잠낭 정불 부결 뽕잎이 모름지기 후에 돈이 천합니다. 뇌에 치는 여자의 뜻은 아니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노동은 로봇 컴퓨터가 다할 겁니다. 이 사람, 인간의 노동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견잠불견사 도로용심절 보는 뇌에 아니 보는 실이다. 그렇죠. 뇌를 이제 봐도 그를 실을 뽑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완이로다가 기르는 것이죠. 그렇게 볼수 있지 실을 뽑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노동으로 쓰는 마음을 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의 노동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노동을 안 하면 뭐하고 사느냐? 사람이 일을 해야 재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서무 출두년 고조 다편파, 주가 소모함을 낳는 머리인 해, 높고 낮음은 돈 편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 음식물이 남아나서 주가 소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 변환 기술로 음식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도 이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간 삼동 리산 두기 묘전 고쳐보는 38선의 겨울 가운데 산 머리 일어나는 무덤 밭이라.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죽은 사람의 DNA만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다시 환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동물을 복제를 해서 다시 살리는데 다시 나게 하는데 그 DNA만 있으면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맛입니다. 태세 신축년 질병 초분분 큰해소 매운 소큰해 매운 소의 해 질병이 점점 어지럽고 어지럽다. 이제 질병이 창궐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싸움으로 가려고 서로가 이 다툼으로다가 자꾸 야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큰 질병이 닥치고 엄청난 세상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합니다. 5월 상마호형 초미맥진 큰수리쳐 넘는 뽕나무 산마가 좋다. 가시나무 희초리 쌀보리로 이른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누에 치고 힘든 노동은 이제 모든 노동은 인간의 노동은 해방이 돼서 이제 산마는 이제 환희죠, 환희. 즐겁고 환희로 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나무 쌀보리 즐기는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노동은 로봇 컴퓨터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기며 놀면 됩니다. 춘하균 강우추동 특신분 봄 여름 고르게 단비 가을 겨울에 얻는 십승의 나눔 이 날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게 조절하고 날씨를 농사짓기에 적당한 날씨로다가 계절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민점소식 육축 장순순 장준순 사람 백성은 점점 사라지는 휘식 육각에 소는 풍토병을 뒷걸음쳐 돌아따른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질병은 이제 모든 질병은 이제 다 극복하게 됩니다. 다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로봇 컴퓨터가 노동을 다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도 없고 이제 사람의 힘든 노동도 없고 이제 즐겁고 행복한 낙원의 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축 우위 수고 조심 가련 매운 소 하는 머리 높고 낮음에 심한 오름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모두 그 주기 높고 낮음의 주기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인민유일 반괘 활성호 상전 사람, 백성, 머무르는 으뜸의 밤에 반해 쾌활한 삶으로 좋은 목자의 약밭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38선 아리랑 동산에서 펼치는 역사는 이제 즐겁고 쾌활한 삶으로 즐기는 낙원의 역사입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질병이 면역되고 치료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면역됩니다. 이렇게 백의 열의 라일과 자아동자 신선이 이렇게 이르러 미륵불의 역사를 펼치니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영생,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모경에 대해서 풀어드립니다. 이 지모경의 뜻이 이런 뜻으로 풀이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